나이 먹어서 사람들이 웃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범해 안녕하세요. 26년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강진휘입니다. 아! 연극 배우님이신가 봐요. 웬일이야. 26년. 배우 강진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수줍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겁도 많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왁 하면 놀라고 닭똥 같은 눈물 입 먹고 뚝 떨어지는 그런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저는 북글씨 서예를 했었어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꽤 큰 상도 좀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 상장이 없어졌어요. 저희 누나가 다 버렸습니다, 그거. 혹시 그 누야? 맞아. 저 그러다가 배우라는 운명을 만나게 된 건 18살 때였어요. 극장에 갔는데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였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더스틴 호프만의 미친 연기를 보고 저 사람은 뭔데 나를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지? 아마 그게 제 인생의 배우로서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에는 처음으로 98년도 IMF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대학로 무대는. 당시에 대학로 딱 들어왔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연극을 왜 하니? 거기서 뭐 먹고 살 건데.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럼 나 딱 10년만 해볼게 해서 10년 동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 안에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작품 많이 하셨다. 우와. 그랬던 시간이 지금은 1년에 한 7, 8작품을 하는 좀 비중 있는 역할을 맡는 그런 주연 배우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 너무 사랑님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똑같은가 봐요. 20대 때의 저의 연기만큼 그 연애도 서툴렀거든요. 2년을 짝사랑했는데 좋아한다고 말 한마디 못해서 놓치기도 했고, 솔직히 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저는 사랑도 운명처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다 이별하면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만의 사랑도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운명을 믿지 않나, 저는. 진짜로. 그래서 운명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저랑 산책 가실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만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 그분은 모르겠죠. 인터뷰를 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용기는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여기 안에.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와, 완전 반전이에요. 와. 그리고 진짜 반전이에요. 진우님께서는 말씀도 없으시고 감옥하셨잖아요. 전 심지어 오늘 1대1 데이트를 했는데도 배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큰 반전이었어요. 형수님을 딱 뵀을 때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임팩트가 있으셔서 어떤 분일까 엄청 궁금했죠. I've always liked to play with fire. I've always liked to play with
저는 강물 흘러가듯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우형준입니다. 오, 형준님! 너무 궁금하다요. 어렸을 때는 많이 개구장이었어요. 그 동네 친구들하고 지금 많이 잘 어울리고 되게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인기는 사실 뭐 아주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없진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백패킹이나 뭐 스쿠버 다이빙 아니면 좀 시간 좀 될 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뭐 여행도 하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지금 편안하게 잘 만나고요. 잘 만나고요. 미역이야 미역.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그때 제가 행복을 정말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은 요식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요. 식당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넌 가겠다. 나? 난 가지. 바로 갈 판이야. 처음에는 뭐 칼질도 못하고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정말 거의 매일 서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진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제가 기어 나갔어요. 아침에. 기어 나가가지고 차에서 많이 울었고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하루하루 다르게 북적북적거리면서 손님들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사랑할 때도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그렇게 주고 싶었죠, 이렇게. 내 여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좀 그때는 좀 잘 안 됐지만 정말 행복하게 그때는 바랬으니까 서로 거기서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시기를 놓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잡는다고 인생이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인생이 그냥 물 흘러가는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만나는 그분한테도 내 옆에 이렇게 서서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오슬비 내리듯이 이렇게 젖는 거 있죠? 그런 사랑을 좀 앞으로 하고 싶어요. 그게 앞으로의 저의 마지막 끝사랑인 것 같습니다. 쑥스럽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겸손해졌어. 길이 바뀌었잖아요. 비밀이 밝혀졌어. 어쩐지 범상치 않은 보통 분의 실력이 아니었어. 아 진짜 전혀 고생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막 기어 다니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분방하게 사셨을 것 같아. 되게 노력하셨구나. 그래서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멋지세요. 박수 쳐야지 우리 또 마지막으로. 아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